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년 7급 물리학 개론 연구사죠. 예, 파트 2. 앞서 파트 1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1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1m인 끈의 질량 1kg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이 물체를 높이 0.2m에서 0.2m만큼 장전을 해서 가만히 놓았더니 중력을 잡아당기면서 이제 단순 진자와 같이 운동하였다. 진자 운동 중 끈에 걸리는 최대 장, 끈에 걸리는 최대 장력을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공무원 물리에서는요, 이게 꼭 진자 용수철 무슨 위성, 아까도 그 파트 1에서 그 위성 문제 나왔죠. 꼭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원운동으로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내용이 아니고 원운동 하나로 모든 걸 설명되니까 꼭요 강의는 보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매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운동 하나로 위성 속도, 용철 주기, 진자 주기 다 쓸어담기로 온 건데요. 좀 이게 제목이 길어서 선생님도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쌤 원운동 이렇게 광쌤만 여기다가 추가해서 혹은 광쌤 다 쓸어담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예, 요거를 꼭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약간의 기하가 필요한데 지금 장력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T라는 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요거의 최대값.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력에 관련된 거예요. 중력에 관련된 건 여기 있는 1kg 얘라는 관련이 없다 그랬죠. 무거운 물체를 더 달던 가벼운 물체를 달던 이 주기에는 관련이 없어요. 주기는 얘가 얼만큼 이렇게 장전을 했건 이렇게 장전 요 처음 위치에서 장전을 했고 장전량에 관련이고 요길그 여기 쉽게 말하면 요 지금 지금 이게 줄의 길이랑 중력가속도 지하는 관련이 있죠. 요게 약분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질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뻔하게 다 여기 다 드러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요걸 약간 기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랑 이렇게 평행성분,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닮은 꼴로 여기 세타가 돼서, 여기가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요렇게,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현해야 돼. 얘가 이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요거니까 닮은꼴. 그럼 요거는 mg 사인 세타다.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이제 요 L과 그 다음에 여기 잡아당기는 길이 요걸 비율을 통해 가지고 사인 세타를 표현하면 이제 주기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요. 지금 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요 녀석이 지금 이렇게 힘을 이렇게 장력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지금 장력과 지금 요 나라는 성분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이기면은 끊어지고 튀어나갈 수 있을 거고 얘가 이기면 결과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끊어져서 튀어나가는 건 아니니까 T가 아무래도 셀 거란 말이에요. T 빼기 mg 코사인 세타 하는 것이 요게 힘이에요. 결과적으로 두개 합력해야 힘이니까 항상 ma가 돼야 될 것이다. 근데 요게 이 지금 요 진자의 운동 역시 여기가 중심이 여기인 이제 그림이 희한하게 그렸는데 이게 원운동이거든. 원운동. 그치, 원운동.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심가속도만 우리 계산되죠. 질량 m에다가 여기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어떻게 m 플러스 r v제곱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최대 장력을 구하니까 요게 최대값을 구하니까 요 값도 제일 크고 요 값도 제일 크면 좋겠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제일 큰 값은 1이 돼야 될 때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세타라는 것이 얼마? 0일 때가 최대죠. 그렇죠. 세타가 0일 때가 최대. 그럼 세타가 0일 때가 최대면 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어디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여기잖아요. 또 하나. 요 녀석이 최대일 때를 보게 되면 속도 제곱이 최대일 때가 그렇죠? 요제가 최대일 때 이건 질량 고정돼 있고 r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요게 최고일 때 그럼 역시 이 부분이더라 여기다 여기 여기도 아니고 요 부분일 때다 그때가 장력이 최대가 걸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0.2m만큼 얘가 장전했으니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이용해 보도록 하자고요
얼마만큼 장전했냐면 MG에 대해서, 이 중력에 대해서, 여기 원래 여기 중력에 대해서, 중력용체가 여기 있는 거죠, 지구에. 더 이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이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MG라는 힘에 대해서 0.2만큼 들어 올렸다. 이것이 다 뭘로 전환될 것이다? 이제 요로 가면서, 이제 요 지점에서는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다. 뭐 m은 당연히 사라질 거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요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v 제곱. 그래서 v는 2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m이라는 게, 자, 얼마냐, 요거 좀 이제 지울게요. 지울게요. 아, 이렇게 지우고. m이라는 게 얼마냐면, 결과적으로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여기 세타가 0일 때니까 1이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 m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1이고요. r이라는 것이 얼마냐면 1이었어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v제곱 아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요게 10, 요게 4. 그래서 더해주니까 14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입니다. 1번 보면은 14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볼게요. 지면에 놓여 있는 원형 도선 A와 B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들은 좌석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자기장이 뭐 합성이 돼서 더 세지던가 아니면 서로 상쇄하던가 뭐 이렇게 되겠죠. 두 원형 도선의 중심점에서 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역시 자기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상쇄가 되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O에서 AB까지의 거리는 각각 RA, RB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 모멘트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 모멘트. 자기 모멘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자기 모멘트라는 것은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느냐. 그럼 얘가 이제 좌석이 되겠죠? 그리고 걔의 면적을 우리가 곱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걸 이제 구하게 되면 자기 모멘트 구하는 건데 우선 A부터 한번 볼게요. 자기장 A부터 요걸 우리 자기장 이게 B필드라고 해서 요걸 A라고 표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녀석은 그 우리가 이제 만류인력이나 이런 거는 R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지만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 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라고 선생님 늘 강조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요 B, A 같은 경우는 R A 떨어진 것에 RA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 B를 보게 되면 RB 떨어진 상황에서 IB라고 그냥 놓겠습니다. 하는데 얘네들은 사실 전류의 방향은 반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요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합성을 했을 때 얘랑 얘랑 합성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기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RA와 IA와 RA, 그 다음에 IB와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RB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우리 자기 모멘트 쉽게 구할 수 있죠. RA 대신에 요거, 아, 왜 자꾸 R이라 그래? IA 대신에, 요거, 자기 모멘트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기 모멘트 A는 I, 요 흐르는 IA잖아요. IA 곱하기 면적이니까 요 면적이, 파이 RA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IA 대신에 요거 RA를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모멘트 B 같은 경우도 IB 대신에 RB 쓰고 면적 파이 RB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파이라는 건 공통되니까, 얘들 지금 비율 구하려고 하는데, 파이 신경 쓰지 말고요. RA의 세제곱 대, 그 다음에 RB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이 4번에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13번 볼게요. 바다에 빙산이 떠 있다. 바닷물의 밀도가 로 S. 빙산의 밀도를 로 I라고 했을 때 바다 위로 드러난 빙산 부피, 전체 빙산 부피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도로 표현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빙산이 뭐 아래쪽이 좀더 많이 잠겨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좀 약간 리얼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상황에서 전체 부피, 이 빙산에 이거 잠겨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윗부분에 드러난 걸 V-라고 하고요. 그다음 밑에 여기 잠겨 있는 애는 전체에서 드러난 애뺀요 녀석이 부피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요 물의 밀도를 여기 물이라고 쓰고요. 요 지금 빙산에 대한 요 밀도를 이렇게 해서 빙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를 얘의 이 지금 이 전체적인 빙산의 무게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요 mg와 이 바닷물이 받쳐주는 부력이 똑같아야지만 얘가 더 가라앉거나 더 뜨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정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력의 크기는 항상 뭐라 그랬다? 원래 빙산이 없었을 때는 이 물은 평화로웠다고요. 물이 얼마만큼? 이만큼의 물을 바닥에 있는 물들이 계속 받치고 있어서 평화로웠다. 즉,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물체가 빼낸 뭐?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mg가 바로 부력과 같으면 되는데 이 부력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가 빼낸 물의 무게. 그럼 봐봐요. v 빼기 v 다시라는 부피를 자 여기다가 이제 ρ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ρ란 물을 빼낸 거예요. 물. 원래 이만큼의 물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산해 주면 돼요. 요 밀도로 이게 물의 밀도에다가 그때 부피 v 빼기 v 다시 g 해주면 이게 바로 원래 빙산의 무게와 그 다음에 얘가 빼낸 물의 무게가 똑같아서 이렇게 평행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mg예요. 여러분 ρ라는 게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거기다가 부피를 곱하고 g를 곱해주니까 얘 약분되면 질량 곱하기 g니까 mg. 그러니까 똑같이 무게는 무게랑 똑같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빙하에 대한 무게, 요 무게를 갖다가 이번에는 mg로 나타내지 말고 부피적인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빙하는 요 똑같이 요거 ρ에다가 여기다가 ρ 빙하에다가 그 다음에 부피는 전체 부피가 v죠. 그 다음에 g 요게 바로 mg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물이잖아요, 물. 근데 물을 우리가 아까 S라고 표현했으니까. 로, 자, 빙산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이거 무슨 빙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빙산을 I. 그 다음에 요게 S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했던 거 그대로. V 빼기 V 다시 G. 이렇게 해서 요것만 풀면은 끝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빙산 부피, 그 다음에 바다 위로 드러난 빙산 부피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빙산. 그러니까 G는 다 약분되고요. 다 지구상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이 V 빼기 V 다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얘가 밑으로 갔으니까 얘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 S. 응? 그 다음에 로 I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바다 위로 드는 빙산 부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V 다시만 살아남아야 되겠네요. 요거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요거 그냥 나눠주면, 1 빼기 V 다시가 로 S, 로 I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요거 다시 통분해주면 V 빼기 V 다시 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1로 넘기고 요걸로 빼주면, V 다시는, 1 빼기 로 S, 로 I 요거 찾으면 되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답이 2번에 있네요. 2번. 그래서 이렇게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cm인 질량 반지름이 10이고 질량이 2kg면 원판형 도르래 강긴 실에 이게 이제 굴리는 거또 원판형이라고 하니까 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관성 모멘텀 또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도르래 감긴 실 끝에 매달아서 가만히 놓았다. 이때 도르래가 회전하네요. 예, 맞네요.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낙하했다면 실에 걸리는 장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에 걸리는 장력을 물어봤고, 그럼 요거에 대한 걸 한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관성 모멘텀. 그래요. 디스크거든요. 원형 디스크, 원판 디스크. 그래서 이제 축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우선은 그래요. 이게 결과적으로 회전에 대한 역학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F는 ma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회전 버전이 뭐예요? 토크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회전하는 물체니까 관성 모멘텀, 이게 m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가속도는 각가속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선운동량, 그러니까 선운동에 대한 힘의 법칙이면 요거는 회전운동에 대한 힘의 법칙이 똑같아요. 형태는 토크는 i 곱하기 알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ma 요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요거 이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여기가 장력 T라고 한다면 여기도 장력 T가 걸렸을 거예요. 요 T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T라는 힘으로 그때 요게 암이죠. 그쵸? 요게 회전팔, 회전팔. 그쵸? 예, 우리말이 생각이 잘안 나요. 그래서 요 회전팔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원형 디스크가, 그쵸? 관성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MR 제곱이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각가속도 알파. 그리고 요걸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요걸 좀 살펴봐야 돼요. 선속도가 결과적으로 각속도와의 관계는 요 반지름이 매개한다고 선생님 설명드렸었죠. 그 원운동으로 끝장내기 그거 꼭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다스러당기. 그래서 요거 살펴보면 되고. 요거를 이제 한 번씩 한 단계씩 낮춰주면 요걸 가속도로 시간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게 되면 요게 이제 R이 계속 매개를 하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각가속도가 되니까 요 지금 각가속도라는 건 R분의 A라고 우리가 선가속도일까는 일반 가속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우리가 좀 적용해 주면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없어질 걸 보게 되면 요 지금 똑같은 예, 똑같은 여기 원판에 대한 그 회전 관성에 대한 이 거리 R과 지금 요게 회전 8에 대한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T라는 것은 그렇다면 2분의 1 M에다가 그렇죠? 여기 또 R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또 없어지죠? 또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MA라는 걸로 구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M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죠. 1로 주어져 있으니까 T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2분의 1 m이 지금 m이 1이 아니죠. 요게 1이지. 요게 1이고 지금 이 원판에 대해서는 2니까 요게 2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없어지죠. 1로. 그래서 요 녀석은 그냥 a가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장력 T를 구하라고 했는데 장력 T라는 녀석 T라는 것은 우리가 요걸 통해서 또 장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요게 이제 mg인데, 그쵸, 요 mg. mg와 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요 mg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가속도 a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g 빼기 t 한 것이 ma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mg라는 것은 질량이 이제 여기가 1이니까 10이 되겠고, 빼기 t는 요 질량이 1짜리가 A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T와 A의 관계를 살펴봤죠? 요게 바로 T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ET라는 것은 10이기 때문에 T는 5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정답이 5로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보기와 같이 한 옥상에서 옆면 벽에 뚫린 작은 배수관으로 물이 새어나가서 바닥에 떨어진다. 건물로부터 물이 떨어진 지점까지 거리가 3m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옥상 바닥까지 높이는 5m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옥상에서 차 있는 물의 높이, 요 높이를 구하라고 지금 돼 있네요. 중력 가속도 10이고요. 물이 나온 동안 옥상의 물은 같은 높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옥상의 물은 같은 높이로 유지된다는 건이 부분에 물이 이제 막 수위가 확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뿜어져 나올 때. 그 다음에 배수관의 크기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예. 그래야, 이 문제를 우리가 풀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베르누이 법칙 하는데, 베르누이 법칙이란 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선생님 유도를 해볼게요. PV,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로 VV제곱 더하기 2, 로 V 그 다음에 GH는 일정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인데 앞서 우리 밀도 저기 뭐야 그 부력 문제 하나 풀어봤잖아요. 요 PV가 뭐예요? 1이에요. 뭐랑 똑같냐면 FS 있잖아요. 요게 1이잖아. 그거의 유체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힘에 대한 거를 각계 이제 예를 들어 요런 액체 분자나 기체 분자가 모여 있어서 그래서 여기 힘은 얘들이 하나하나 압력들이 A만큼 모여 있으면 여기 이제 A라고 면적을 A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힘이라고 했는데 P라는 걸로 각계격파로 나타낸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요 S 대신에 여기다가 AS를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S를 곱해주게 되면 A하고 S를 하면 면적에다 거리를 곱해 이게 부피가 되거든. 그래서 PV라는 것은 FS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1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로브이라는 게 m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로브이라는 게 m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gh예요. 대단한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보존인데 여기서 공통적인 어떻게? 그렇지. 부피를 다 날려주게 된다면 부피를 다 이렇게 날려주게 된다면 요게 P 플러스 2분의 1로 V 제곱 플러스 로 GH가 일정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식일 것 같아요? 이건 에너지에 대한 식이라면? 이게 뭐가 보여? 압력이 지금 얘도 압력이고 얘도 압력이야. 지금 얘들이 더할 수 있고 뺄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차원이란 얘기니까 얘가 압력이면 얘도 압력이고 얘도 압력이란 얘기예요. 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뿜어져 나올 때 어떻든요. 여기에 동동동 떠 있는 여기 있는 물에 대한 그쵸? 요거에 대한 에너지나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 대한 에너지는 같다. 이제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일정이라고 했으니까 요 지점을 우리가 1, 포인트 1이라고 해볼게요. 1 지점. 여기서 뿜어져 나올 때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1 지점에서 압력 플러스 2분의 1로 V의 제곱. 요거는 속도예요, 속도. 부피 아닙니다. 1. 그 다음에 로 GH1. 요 높이까지.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지점. P2 플러스 2분의 1로 V2의 제곱 플러스 로 GH2는 같다 해서 이거 두개 같게 놓으면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1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압력을 우리 대기압,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대기압이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기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는 아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옥상의 물은 같은 높이로 유지된다는 얘기가 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속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물을 바닥 여기를 바닥으로 보게 되면 요게 H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래서 요게 로지 H만큼 있다 이렇게 존재하면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물은 H만큼 높은 곳에 장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투지점을 보게 되면 역시 대기압으로 놓게 되면 뭐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해야 되겠어요. 뿜어져 나오는 이 수평적인 속력. 아까는 여기 1 지점은 속력이 없었지만 얘는 수평적인 속력 구해줘야 되겠고. 그걸 이제 얘가 낙하는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높이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로지 H와 2분의 1로 V제곱이 갖다 놓고 보면 되는 거니까 V제곱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중력과 속도는 10인데 5m 떨어지니까 몇초 동안 떨어지냐면 처음 속도는 자유낙하할 때 여기서 뽕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평적인 속력은 V로 갔겠지만 자유낙하하는 거는 수직적인 속력은 없었기 때문에 자유낙하가 맞거든요. 처음 속력 0, 중력과 속도 10이란 걸로 t초 동안 가속한 게 나중 속도. 이 처음과 나중 속도를 더한 것을 둘로 나눠준 게 절반으로 끊어준 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한게 5m가 돼야 되는 거. 됐죠? 그럼 봐보세요. OT의 제곱이 5니까 T의 제곱은 1. 그래서 1초 동안에 낙하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1초 동안에 뚝 떨어질 때 수평적으로는 1초 동안에 3m를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 속도 얼마? 3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3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 로라는 건 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10H. 그렇죠? 이것이 2분의 9가 돼야 된다. 그래서 H는 20분의 9 요거 찾으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분의 9가 2번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단열 상자가 고정된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고온의 기체 A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저온의 기체 B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엔트로피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표현해라. 만약에 이제 열이 이동할 수 있다면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겠죠? 그렇다면 B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고 A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는 이제 증가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는데 맞아요. 증가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개로 봤을 땐 증가가 맞고 여기 사이 요 안에서는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7번 볼게요. 마이너스 2로 대전되어 있고 안쪽 반지름이 4고 바깥쪽 반지름이 5인 도체구 껍질의 중심에 2로 대전되어 있고 반지름이 1인 도체구가 위치하고 있다. 조금 약간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중심으로부터 2의 위치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전기장 크기를 물어봤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4자리가 있고 요게 이제 4입니다. 그 다음에 5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4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4와 5의 도체구 껍질 중심에 2로 대전됐다. 껍질 2로 대전되고 안쪽 반지름이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로 대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심에 2자리가 반지름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 부분에 대해서 1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2cm죠. 그래서 여기 2cm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도체구가 위치하고 있을 때 전기장, 이때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요 결과적으로 전기장이고 내부, 그쵸? 도체구의 내부에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요 마이너스 2자리는 신경 쓸거 없고요. 여기 지금 플러스 이제 1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녀석만 2의 위치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전기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K, Q, Q 그다음에 R 제곱 그쵸? 그 상태에서 Q 하나 없애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장에 어떤 Q를 놓게 되면 그때 힘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요거는 중력장에다가 M이란 걸 놓게 되면 중력을 받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장을 구하는 거니까 이 힘을 Q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요 원래 Q, 요게 이 자리에 대한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쿨롱 상수가 지금 9 곱하기 10에 9고요. 그 다음 Q는 2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여기에서 이 자리가 있는 거가 1인데 여기서부터 2인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센티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2 그거의 제곱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 4, 2 하니까 2 없어지고 2 하면 4.5, 4.5 해당하는 거 3번 찾으면 되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질량 분석기로 동위 원소를 식별해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속도 선택기를 통해서 일정한 속도를 갖는 이온들 슬릿 S를 통과한 후에, 그러니까 S를 이제 뚫고 나온 애가 자기장을 딱 걸어줬을 때, 지금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질량 분석기라고 했죠. 통과 후 자기장 B에 수직으로 입사돼서 그리는 원의 광정판에 ABC로 나타냈다. ABC 질량 관계로 오르고, 질량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거 뭐 전기장 걸어줬네요. 전기장 걸어줘야지 이게 운동하는 전기띠네가 운동하면 자기력을 받기 이게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석과 새로 튀어나온 애가 자석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것 때문에 휘는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도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직진을 하려고 튀어나오는데
지금 얘가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휙 바로 휘어버리고, 얘는 좀 힘들게 휘고, 얘는 아주 힘들게 휘잖아요. 그럼 얘가 질량이 제일 큰 거지. 얘가 질량 이렇게 B, 질량 C에서 이렇게. 이거지 뭐.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걸 갖다가 굳이 여러분들, 그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이거에 대한 뭐요 회전 반경을 뭐 구하라 이렇게 되면은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이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는 비비 법칙이거든요. 무조건 자석에 의해서 힘을 받으려면 자석이 돼야 된다. 근데 기존 자석이 있을 때이 새로운 자석은 뭐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새로운 자석 B가 되거든요. 그럼 원래 자석과 새로운 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느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죠. 그게 이제 반지름이 아니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니까 F는 MA, 항상,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원운동이 되는 거니까 M에다가 구심가속도, 아, 여기 이제 라지알로 사람이 썼으면 라지알분의 V제곱 요거 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QV, B는 M, RL분의 V제곱.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뭐 R을 구하는 거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M을 구하는 거라 해가지고 M을 구하는 거에서 뭐 V제곱 이거 없애주고 난 다음에 M은 그쵸? M은 QB에다가 R 곱해주고 그 다음에 V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R이 큰 애가 질량이 크다.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질량 크니까는 지 갈 거니까 관성 큰 거야, 관성. 쉽게 말하면. 힘 받아도 그냥 지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얘는 그냥 바로 픽 가버리잖아요. 질량 작은 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들을 되게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중학교 1학년들도 할수 있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기가 I인 편광되지 않은 빛이 선형 편광기 두 개를 차례로 통과했다. 첫 번째 편광기와 두 번째 편광기의 투과축 사이의 각도가 60도라고 한다면, 최종 투과된 빛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 뭐,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이제 말로스 법칙이죠. 말로스 법칙이라고 하고 편광 법칙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로스 법칙 혹은 편광 법칙, 뭐 광쌤 이렇게 쓰면 되고 완벽이에요. 이런 거 하게 되면 그쵸? 이거 검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빛의 진동이 전기장하고 자기장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하게 얘가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직진을 하지만 전기장, 자기장 이런 식으로 막돌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빛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요게 이제 R자 편광 그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은 사실 이제 요두 가지 편광 방향으로 모든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 녀석 절반과 요 녀석 절반을 합치면 요 녀석이 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조금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더 길고 얘가 좀 짧으면 또요 녀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나타내면 되겠고 그럼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봐봐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편광되지 않은 빛이 원본이 있어요. 걔가 이렇게 되는 편광판을 지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요런 애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분의 1로 원래 원본 소스보다는 2분의 1배 줄어든, 세기가 줄어든 요 녀석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투과축 사이의 각도가 60도로 가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이제 60도로 꺾인 거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거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과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60도가 돼 있는데 이 녀석을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빛이 지금 이렇게 오는 녀석을 같이 얘를 이렇게 편광판을 돌려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됐죠?
그러면 이때 평강판의 각도가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을 선생님이 좀 약간 대충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각도가 60도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통과하는 방향은 지금 이게 나란하기 때문에 이 방향 이렇게만 통과가 되는데 이쪽에서 수평 성분은 날아가서 못 통과돼. 통과 못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흡수되는 건데 이 녀석만 통과되잖아요. 그 일부. 그럼 이게 봐봐요. 요게 길이가, 그러니까 요 세기를 우리가 2분의 1i가 되지만, 어쨌든 요 세기에 대해서 요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요게 마주 보는 게 쌓이니까 요거는 코사인 60도가 돼요. 그럼 요쪽도 요 코사인 60도에 대한 부분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글씨가 뭐 이러냐. 코사인 60도. 윗부분도 코사인 60도, 아랫부분도 코사인 60도. 그래서 코사인 60도, 제곱 부분 두 번,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총첫 번째 통과했을 때 2분의 1i가 통과되고 거기서 코사인 제곱의 62번 살아남아서 이렇게 된 애가 튀어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된 애가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요거랑 나란하게 어떻게 그려? 이렇게 된 애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총 8분의 1 i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량의 m인 물체가 발사되어 높이 h까지 올라갔다가 발사되기 전과 같은 높이의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네. 원래대로 됐네요.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원상태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물리는 그 결과만 따진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갔을 때 일한 거 맞고, 내려올 때도 일한 거 맞는데, 그치? 근데 이제 결과를 놓게 되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니까, 이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게 아니지. 중학교 때 공부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벽을 밀어. 열심히 힘을 가했다고. 근데 벽이 안 밀렸어. 애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얘는 일이 0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우선 올릴 때는 이 중력, 항상 이 물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는 용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잡아당긴 힘이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 mg라는 힘에 거슬려서 반대로 장전하는 데 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mgh만큼 여기서 h라고 한다면 올라간 게 h만큼 이런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중력이 다시 끌어내렸거든. mg라는 힘으로 H만큼 어떻게 다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총 일의 합을 구하면은 제로가 된다. 결과를 따지게 되면 변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결과적으로는 0이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아요. 왜냐하면 물리만 하는 거면 그래도 조금 할 만할 텐데. 아니죠. 물리가 제일 괴로운가요? 다양한 과목들을 하느라고 고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유튜브 하면서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꽤 많은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물리에서 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합격 후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선생님도 좀 힘이 나요. 예. 이왕이면 여러분들 조금만, 이왕 고생하는 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 바라겠고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선생님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또 계속 뭐 댓글을 통해서라도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즐겁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